나는 스타 마스터 김경희입니다. 네. 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직강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애터미는 어떤 회사인가? 또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처음이에요. 네트워크 처음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저는 부업을 하지 않고 바로 애터미로 전업을 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받는 수입이 내 수입의 전부였었어요. 그래서 더 간절했고, 네트워크 처음이었지만 하다가 말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단계 이렇게 낙인이 찍힐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옆도 뒤도 돌아볼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성공을 해야 됐고요. 그리고 빨리 성공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다른 저는 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어서 일반 직장 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전력 질주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지금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애터미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떤 회사인지 제가 또 선택한 회사지만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뭐 2년이 됐으니까 코로나 팬데믹 여러분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죠, 그죠? 정말 대공황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런 경제적 데미지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같이 느끼고 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경제적 데미지가 제일 큰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년 사이에 벼락 실업자가 수백만 명이 나오고 정말 뭐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고 정말 우리나라가 유난히 자영업자들이 더 많다 그래요. 미국 같은 선진 국가를 보면은 그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이 고급 인력일수록 100%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수록 자영업자가 더 많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경제적인 데미지가 더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다 처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코로나 세대의 제일 직격탄은 물론 뭐더 중장년층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청년들이 그러잖아도 일자리가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이 실직자가 생긴 거죠. 회사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예,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24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경제는 저성장이 되고요. 또 고령화 사회가 돼갖고 점점 오래 사는 거예요. 네, 오래 살게 되죠. 일자리 문제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집에 와갖고 우리 노인들 일자리까지 다 뺏어가는, 그리고 집에서 나가지 않잖아요. 캥거루족처럼 그냥 부모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정이 다 어려움을 겪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또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질병이, 이런 질병이 와서 우리가 2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갈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앞으로도 좀더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이 되어 있고요. 한국은 유난히 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애터미 같은 온라인 쇼핑몰은 나홀로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보셨죠? 이렇게 해서 나홀로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유통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애터미를 어쩌다 알게 돼갖고 이런 불황 속에서도 애터미로 인해서 우리 수입이 꾸준히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생각만 해도 내가 어쩌다 애터미를 알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일반 회사를 다녔는데요. 전 남편이 애터미를 하게 했어요. 저는 남편이 32년 8개월 동안 공직에 근무하다 이제 퇴직을 했는데, 그때 정년퇴직 1년 정도 남겨놓고 있을 때였는데요.
남편이 애터미 송리산 가서 들어보고 저를 애터미를 하게 했어요. 저는 막 안 한다고 손 못 한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이런 다단계를 나보고 하라 그러냐고. 절대로 나는 못 한다고. 내가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쓰는 건 하겠지만 나를 무슨 그런 일을 하게 하느냐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송리산 가서 다 들어보고 와서 애터미는 들어보니까 일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라고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저는 건강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참 건강해 보이지만 굉장히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좋은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너무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남편의 월급으로 밖에 있는 건강식품 애터미 말고는요 정말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내가 먹는 건강식품이라도 내가 벌어서 먹으면 좀 좋겠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350만 원 정도 월급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만두고 애터미를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내가 먹고 쓰는 것만 하겠다 그랬는데 계속 밖에서 하는 일은 끝도 없고 없는 일을 하는데 수억을 들여놓고도 원금도 회수 못한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애터미는 가서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고 쓰는 제품만 바꿔 쓰고 먹고 하면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계속 나를 설득을 해갖고요. 억지가 춘향이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350만 원 정도 받던 월급을 그만두고 저는 4개월만 있으면 이듬해 1월에 이사로 승진하고 그러면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걸 포기하고 애터미로 바로 전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뭐 우리 여러분들 멤버십이 형성될 때까지는 우리가 금방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혼자 시작해서 두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되고 8명이 되고 16명이 되고 32명이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이제 한두 달 지나니까 한 6, 7만 원 들어오고 또 한 두세 달 지나니까 2, 30만 원 들어오고 4, 50만 원 들어오고 이렇게 해갖고요. 제가 1년이 되니까 오토 판매사가 된 거예요. 192만 5천 원까지 1년 되니까 올라가던 난 뒤돌아볼 곳이 없으니까 뭐 옆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나는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고 빨리 성공을 해야 된다. 그거밖에 나는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밤마다 동영상을 박한길 회장님 동영상을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 보니까 뭐 비디오 이렇게 뭐 프로모션도 하고 그러던데 저는요 밤마다 그 프로모션도 없는데 박한길 회장님 영상을 보다 잠이 들고 그렇게 잠을 자는지 어쩐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성공의 8단계 같은 거는요 듣다가 말고 일어나서 막 1, 2, 3, 4, 5, 6, 7, 8을 적으면서 그렇게 막 그렇게 듣고 이렇게 일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그 192만 5천 원이 이듬해는 또 200만 원, 220, 230, 250 이렇게 해갖고 2년 되니까 한 3, 400만 원 정도 됐어요. 3년이 넘어가니까 한 4,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4년째 이렇게 연봉 1억 클럽인 이렇게 리더스 클럽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사에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으니까 핀을 받으러 그때만 해도 우리가 콜마 세종시 콜마에 이 핀을 받으러 갔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오토 판매사가 됐다고 그 문자가 와서 오토 판매사 세미나에 오세요 했을 때가 리더스 클럽 됐을 때보다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성공자 대열에 들어섰구나. 아 나 진짜 정말 나 이거 너무 애터미 하길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면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왔고 이제는 2억 연봉자 클럽인 로얄 리더스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 이제 가야 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뭐 한 35일 정도 있고 한국에 와서 그때는 열흘 동안 격리할 때인데 열흘 동안 있고 이런 거의 45일을 내가 제대로 일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시차가 틀렸어요. 지금 이 시간이면 거기는 밤 10시인가요? 밤 10시. 어제 밤 10시 하루 늦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뭐 내가 뭐 인터넷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내가 가 있는데 계속 화요일마다 수당이 들어오고 직급수당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애터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시간만 있으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은 한 푼도 쓸 돈도 없는데 시간만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가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온다고 하고 왔다고 하는데 돈도 없이 우리 100살까지 왜 어떻게 살겠어요? 노인 자살률이 왜 높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노인이 시간이 뭐 시간적인 자유가 없어서 자살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45일 동안 있어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내가 화요일마다 수당이 들어오고 내가 그때 당시에 계속 꾸준히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뒀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없어도 휴지 쓰고 화장품 떨어지면 화장품 쓰고 간장 먹고 해모임 드시고 옛날 5년 6년 전에 고객들이 지금도 해모임 초창기 여러분들도 지금 국장 미만이신 분들 판매사나 팀장님들 이런 분들은 지금 회원 가입하는 분들 다 얼굴을 알고 이름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때 내가 그 사람들 이름 다 아니까 지금 그분들 이름 올라오니까 그때 그 사람 다 생각날겠죠. 그죠? 그분들이 다 해모임 먹고 유산균 먹고 2만 포인트 올라오면 유산균 먹는구나. 15만 3천 해모임 먹는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열심히 오토 소비자 만들어뒀더니 내가 이렇게 자유인이 돼가는구나를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와서 지금은 파트너들 보면 하기 싫어도 애터미 해놔야 돼. 무조건 애터미는 해야 돼. 그러면서 더 제가 막 열정이 더 나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자유한데 경제적으로까지 자유하면 진정한 이게 자유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일 금방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3, 4년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처한 위치에서 정말 애터미는 옆도 뒤도 돌아볼 여지가 없는 사업이에요. 여지가 없어요. 뭐 우리 경주마는요 옆에를 이렇게 막아둔대요. 달리는 경주마 왜 막아두겠어요? 옆을 돌아보고 달리면은 1등을 할 수 없으니까 옆도 뒤도 못 돌아보게 이렇게 다 막아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정선 카지노 같은 데는요 벽을 다 유리 창문을 다 깜깜하게 막아두고 시계도 없대. 거기는 시계를 보면 집에 가려고 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애터미 하나만 내가 애터면 진짜 나를 평생 부자로 살게 하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누리게 하고 3대까지 상속되는 그런 일인데 우리가 옆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왜 이런 거야 왜 똑같은 소리를 해 맨날 똑같은 강의 들으러 오라고 해.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들이 다 해갔던 길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듣는 것도 혼자 듣는 것하고 또 내 파트너가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같이 들어보세요. 그 전에 안 들렸던 소리도 들려요. 내가 저 때는 왜 그 소리가 안 들렸을까. 강사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부활절 설교 내가 30년 교회 다니면 30년 그 설교 들어야 돼요. 성탄절 설교 30년 똑같은 거 듣잖아요. 그 무슨 절기 설교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따라서 더 간절하고 더 은혜스러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내 탓인 거예요. 내 탓.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듣는 거 똑같네 지난주하고 똑같네 어제 들은 거하고 똑같네 왜 똑같은데 자꾸 오라고 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1억 연봉자 되고 2억 연봉자 되고 임페리얼 된다면 그거 못하겠어요. 하루에 똑같은 거 10번이라도 들으라고 해도 들어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왜 애터미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는지. 저는 애터미 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소비자를 좀 오래 하다가 애터미로 전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소비자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바로 전업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고객을 만나든지 부업자를 만나면 빨리 애터미로 전업을 해라. 빨리 그 소비자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이렇게 해라 하고 더 권유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형편에 맞게 하겠지만
그렇게 됐기 저 제가 그렇게 해서 빨리 성공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바로 애텀으로 전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애텀에서 또 성공할 수 있을지, 애텀의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좀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까지 1500개 스마트 공장이 구축이 된대요. 사람보다 더 똑똑한 공장이 1500개. 공장 자체가 1500개 이러면 공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 인력이 다 없어진다 소리잖아요. 오, 사람을 이렇게 AI가 다 뺏어간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정말 거의 모든 그런 곳에서 서빙을 다 그 AI 기계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들고 가고 이거 없어요. 척척척척 어떻게 알아서 가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커피숍이고 음식점이고 모든 레스토랑이고 이런 데서.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설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AI 25년까지 1500개 스마트 공장이 1500개가 생길 예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터미로 빨리 전환하는 게 너무 좋겠죠. 우리가 이런 기계한테 어떻게 우리가 당하겠어요. 그렇지만 애터미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터미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세 장수가 되는 시대. 이거 뭐 정말 뭐 호모 헌드레드가 뭐 이 소리가 나온 지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죠? 이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은 보면 다 거의 100세 정도세요. 그러니까 뭐 한 20년 정도 뒤가 되면 뭐 120세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주변에 다 90세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퇴직 후에 별 소득 없이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긴데 여기 보니까 20년, 30년이라 그랬는데요. 더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아요. 이제 40년, 50년 이제 은퇴하고 살아야 된다 소리가 곧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을 저축해두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의 3배가 된다고 해요. 3배. 전 세계 평균의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저렇게 3배, 4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노인이 되기 전에 우리도 부자 되어서 살고 3대까지 상속되는 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도 남편이 공직에 32년 8개월 있다 퇴직했지만 그 퇴직 그 뭐지 매달 나오는 연금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20년 이상 근속을 해야만 연금이 개시가 돼요. 20년 전까지는 연금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30년 넘게 해도 300만 원 정도인데 우리는 불과 1, 2년, 2, 3년 고생하면 여러분들 다 300만 원 되잖아요. 오토 판매사만 돼도 내 좌우에 오토 판매사가 한 사람씩 있으면 무조건 3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오토 판매사는 200만 원. 판매사를 거느린 내 판매사는 무조건 3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만 잡수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 일이 애터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노후가 준비 안 됐다는 사람이 이렇게 64%나 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해도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92.2%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퇴직해도 나는 다른 일이 있으면 또 하겠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경제적인 거는요.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기부도 하고 살아요. 우리가 도와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없으니까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앞만 보고 사는 거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나눠줄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저도 이번에 미국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매주 무슨 목요일인가 그날이 되면 푸드뱅크라 그래가지고 차들이 쭉 줄을 서갖고 있으면 그 무슨 유기농 매장 이런 데서 기한이 한 6개월 정도 남은 거 이런 것들 뭐 빵서부터 뭐 호박 이런 거부터 고기서부터 해갖고 막 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 무료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줄을 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자동차 문을 내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자동차 문을 내렸더니 거기 아기가 몇 명 있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의 아기가 타고 있다 그랬더니 아 무슨 300불을 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아기들 키우느라고 수고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 차들이 쭉 서 있는데 그분이
막 차문을 내려보라 그러면서 애기 있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있으면 그렇게 막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내 살기가 급급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돈 그거 다 벌어서 뭐해 그러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주변에 도와줄 때도 너무나 많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정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애터미가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강추합니다. 진짜 애터미야말로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주변에 그 상속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강의 가서 들으면 뭐 누구도 상속받았다, 언니 걸 상속받았다, 남편 걸 상속받았다는데 저는 주변에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작년 10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막내딸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미국 가면서 이거 3개월 안에 꼭 상속 서류 본사에 제출해야 돼 하면서 제가 서류를 출력해가지고 꼭 이거 근데요 포기각서를 다 받더라고요. 5남매 포기각서 재산 상속 나는 애트미코 포기하겠다 각서 다 받고 아버지 그 포기 각서 받고 인감 다 전부 해갖고 본사에 내갖고 얼마 전에 이제 막내딸 이름으로 그렇게 상속이 된 거예요. 이야 정말 이게 큰 재산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람이 무슨 일주일에 빙고 한두 번 이렇게 받는 사람이지만 큰 재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포기 각서를 다 받는 거잖아요. 부모 형제들한테 그래갖고 막내딸이 상속받았는데 막 그분이 본부장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상속되는 거 맞구나.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내 파트너가 상속되는 거 보니까 막 저도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정말 해야 돼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뭐 10년 20년 30년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뭘 새롭게 매일 배워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배워서 하라고 해도 3대까지 상속되고 내가 부자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새롭게 배워서라도 할 텐데 새롭게 배우는 일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우리 집에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쓰지 않는 것을 억지로 쓰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용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바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우리 집에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 화장품 이런 모든 소모품을 애터미 맛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더 좋고 싸다는데. 더 좋고 싸다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여주 추출물이 나오면 꼭 이렇게 애터미에서 사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와서 기다리는데 왜 다른 데 걸 못 먹겠어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뭐가 좋은 제품 들어갔는지 뭐 다른 게 들어갔는지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 사이트에 보니까 여주 추출물이 있어서 지금 대만에서 지금 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애터미의 절대적으로 제품이 정말 애터미 제품은 내가 어쩌다 애터미를 알아서 이 돈도 돈이지만 내 건강을 내가 찾을 수가 있구나. 그런 것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그 일을 우리가 20년, 30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과 2, 3년 고생하면 여러분들 다 리더스 클럽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거의 500여 종류에 가까운 애트미 몰이 있고 또 아자모르스 수만 가지가 다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좋을 때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글로벌로 막 나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마음만 잡수시면 내가 2, 3년 고생해서 내 당대 가난의 대를 끊고 3대까지 우리 자식들이 뭘 해갖고 지금 부자 될 것 같아요. 정말 살아갈 길이 없잖아요. 다 캥구리 족처럼 부모한테 얹혀있는 게 그냥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까지 그 손주까지 그저 내 하나 몇 년 고생한 거 가지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무조건 애트미는 지금 바로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아셨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노동소득도 있고 자본소득 이런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고급 인력들도 노동소득인 게 너무 많아요. 변호사 이런 분들 보면 수임이 없으면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노동소득인 거예요. 뭐 기술 이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 뭐 미용 기술 있으신 분들, 여러 기술 있으신 분들도 그날 문 닫으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다 일용 근로자에 불과하고 의사도 마찬가지. 의사도 나가서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소득이 없잖아요. 다 일용 고급 일용 근로자일 뿐이에요. 그날 문을 열어야만 소득이 생기는. 근데 어때요? 저는 뭐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와도 소득이 그대로 줄어들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줄어든다. 애트미 소득은. 왜냐하면 소비로 일하는, 각자 집에서 소비로 일하는. 내가 휴지 쓰다가 우리 스폰서 어디 가고 없으니까 나는 휴지 안 쓰고 다른 거 쓸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시마 간장 먹다가 나는 우리 스폰서 어디 가고 없으니까 나는 간장, 3분의 간장 몸에 해로운 거 그거 사다 먹을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가 계속 꾸준히, 계속 좋다고만 인정되면 꾸준히 그런 소비자가 우리가 1600만 명이 전 세계로 지금 소비자가 몰려있는 내가 애터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소득,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소득을 시스템 소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요, 우리가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너무 그 얘기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잖아요.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돈이 들어오는 일이 애터미잖아요.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도 지구 반대편은 대낮인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인 거,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 거기서 쓰는 모든 소비가 내 소득으로 큰 무한 단계로 앞으로 가입될 나라 것까지도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소비는 내 걸로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성공 못하겠어요? 성공 못하면 여러분들 기적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스템,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일을 우리가 지금 나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과 나무를 심어놓고 내일 사과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농부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애터미는 하자말자 왜 이달부터 돈 안 되냐고 그런 거. 아기를 이제 오늘 임신해놓고 내일 왜 빨리 아기 안 낳냐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다 아기 낳아보셔서 아시잖아. 그 이렇게 아기도 열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애터미는 가입만 해놓고 그러면 한두 달 지나면 돈 안 된다고. 그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시냐고. 하다못해 농부도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10년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10년 기다리는 일 아니죠. 10년이면 끝내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돈 안 되는 기간을 부지런히 통과하셔야 돼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스 임페리얼 가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그 시간을 거쳤어요. 예외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 구간을 빨리 통과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겠죠. 되느니 안 되느니 할 일도 없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요, 뭐 1억 이상 연봉자가 많지 않았어요. 잘 보이 우리 라인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근데 지금은 무슨 우리 노종구 단장님이 임페리얼을 앞에 놓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그 사이에 우리 눈에 너무너무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저같이 네트워킹 처음인 사람도 이렇게 몇 년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강의도 할 정도로 제가 성공했으면 여러분들 다 성공하고도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돈이 열리는 나무기 때문에 잘 씨앗을 심어서 잘 키워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프라인 우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인터넷 들어가시면 부자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이런 시스템 소득이다. 물을 물동이로 길어오지 않고 파이프를 만드는 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랬더니 나중에 수도꼭지만 트니까 수도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일, 바로 애트미의 수입이 그런 소득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산업이 우리는 어때요? 바로 직거래로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소비 생산에서부터 우리 내 손에까지 소비에까지 바로 연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한 수당만큼이 내 수당인 거예요. 내가 오늘 자랑을 한 사람한테 했어요. 그러면 수당이 조금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자랑을 열 사람한테 했어요. 그러면 내 수당이 열 배가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그 다음 오늘 내일은 아닐지라도 내가 오늘 얼마나 성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애트미 사용했던 거 자랑하고 발라본 거 자랑하고 먹어본 거 자랑하느냐, 그 내 자랑 수당이 애트미에서는 내 수입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중간 유통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가는데 그것을 다 내가 생산하지 않았지만 내가 쓰는 소비로 말미암아서 내가 처음에 와서 애터미 부업가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제가 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를 가입시킨 분이 그 회사에서 한 열 사람만 좀 가입을 시켜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알아야 가입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부업가 세미나가 1회 첫 회 열릴 때였어요. 송파구청 맞은편에서 열리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애터미 그럼 하는 일이 뭐야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제품을 다 내가 한번 바꿔 써보는 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때 당시 해모임도 먹고 있었고 유산균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저건 좋고 싸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요 손발이 너무 냉했어요. 이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한의원에서 이렇게 차가운 맥을 가지고 저는 이제 딸만 있는데 자식이 생긴 게 용하다. 그 정도로 저는 몸이 냉해갔고요. 이렇게 겨울이면 이 파트너들 손을 잡지 못했어요. 제가 초반에 일 시작했을 때 우리 센터에는 그때 다 모일 때잖아요. 내가 손을 잡으면 어떤 파트너는 이랬어요.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손을 잡으세요? 나는 손 잡는데 또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소리 할까 봐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하도 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았더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손을 잡으세요? 이런 말도 들었던 사람이 내가 손이 너무 차가워서. 근데 해모임을 꾸준히 먹었는데요.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그렇죠? 그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가 사람마다 다 뭐 틀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좋아졌는지도 모르게 내 손발이 너무 따뜻해진 거예요. 어느 날 내가 파트너의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보다 내 손이 더 따뜻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참 아 이게 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좋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오는데 중간 유통 마진을 다 없애면서도 내가 쓴 소비에 대해서 수당을 내가 캐시로 백을 하잖아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쿠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뭐를 사면 쿠폰으로 주잖아. 거기서만 사용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니까 내가 미국 가서 써도 되고 한국에서 써도 되고 중국 가서 써도 되고 통장으로 캐시백 해주니까 그 일이 우리 일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꿔 썼어요. 내가 대기업 부자 시켜줄 일이 없죠.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대기업 그 부자 시켜줄 일이 뭐 있어요? 나도 아직 어려운데. 근데 내가 애터미라는 큰 쇼핑몰을 무한 어마무시한 쇼핑몰을 내가 분양을 받아갖고 내 가게 내가 설렁탕집 차려놓고 옆집 설렁탕집 가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내 가게를 쇼핑몰을 차려놓고 어느 쇼핑몰보다 더 좋고 더 싼 제품인데 내가 당연히 내 쇼핑몰에서 사고 또 친구도 같이 바꾸자 써보자 더 좋고 더 싸다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멤버십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쓰는 소비가 자산이 돼서 내 통장으로 자본이 돼갖고 돌아온다. 세상에 이거는요 경제 원칙이 없어요. 쓰는 거는 다 쓰는 거로 나가지 무슨 내가 쓴 돈이 내 자본이 돼서 들어온다. 애터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애터미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모든 게 다 신기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 이야 정말 저렇게만 된다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나 같은 모지랭이도 진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내가 쓰는 소비로 여러분들 자랑하면 그 자랑한 만큼 수당이 돼서 들어온다. 수당이 적으면 여러분들 자랑 적게 한 거예요. 내 수당이 아직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 자랑 적게 한 거죠. 내가 입을 안 열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혼자 뭐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죠. 입을 열어서 자랑을 하세요. 좋은 거 자랑을 해야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랑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수입이 수당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플랫폼을 제공받으면서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넥스트 비즈니스 모델이다. 강력한. 다른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보세요. 그냥 저렴하게 살 뿐이죠. 누가 수당을 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쓰는 것도 캐시백 되지만 여러분들 내가 쓰는 것 1년에
뭐 여러분들 탈퇴되지 않을 만큼 6개월에 한 번씩 칫솔 한 통만 쓰면 될 정도잖아요. 내 포인트 뭐 240만 국장 이상만 가면은요, 나는 탈퇴만 안 될 만큼 내 포인트만 있으면 돼요. 저는요, 아 리더스 클럽 좋은 거 하나 자랑을 해드려야겠는데, 내가요 탈퇴가 될 뻔한 거예요.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내 이름이 내 이름으로 안 써갖고, 아 그래도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리더님 이거 탈회되게 생겼어요. 빨리 이달 안에 뭐를 사라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이러더스 클럽 너무 좋구나. 절대로 탈퇴 안 되겠다. 본사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 6개월에 탈회되지 않을 만큼만 물 한 박스씩 내 이름으로 사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계속 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막 90살 넘어도 막 자식들이 나 안 죽이려고 할, 못 죽게 할 것 같아. 사람만 있으면 돈 나오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세상에 나를 죽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살려놓으려고 하겠지. 그죠?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애터미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애터미는 매출 업계 순위 이렇게 네 매출업계 순위 아메이에서 이제 2위를 했는데요. 아마 이제 1위로 껑충 뛰어 올랐고 아마 글로벌 순위도 껑충 뛰어 올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2021년도에는 글로벌 매출 2조 2천억. 이야 어마어마하죠.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2년째 이렇게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2020년대는 1조 9천억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2조 2천억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유통의 허브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회원 1,600만 명이고요. 한국을 포함해서 23개국.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올해는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몽골, EU 국가까지 네 이렇게 하고 향후 5년 동안 20개국을 또 더 오픈할 예정이래요. 야 정말 지구촌 곳곳이 아주 그냥 파란색 물결로 가득 찰 것 같은 그런 애터미 물결이 일어나고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처럼 정말 애터미가 해가 지지 않는 애터미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도에 3억 불 수출 탑 네, 받았고요. 그리고 누적 수출 10억 달러 돌파. 이야, 어마어마하죠. 누적 달러 그죠. 정말 이 조그만 애터미가 네, 이렇게 시작해서 10년 만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회사 선택을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다고 해요. 여기 보니까 경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너무 중요해요. 경영자의 마인드가. 저도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박한길 회장 영상을 많이 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인 재구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쓰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재구매할 수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나 사면 10년, 20년 동안 안 사는 그런 물건은 곤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써서 없어지는 소모품이라는 게 생필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상 체계가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쉽고 이렇게 균형 있게 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오늘 같은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 다 성공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말하기 힘들다, 잘 모른다 그러면 스폰서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이런 데 오게 하고 사용해보자, 가보자, 써보자, 같이 들어보자. 이것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을 그 효과를 본 다음에 특징으로 말을 하고 그 사람도 같이 사용하게 하고 여기 와서 들어보게 하고 그러면 우리 일에 그게 전부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오늘 잘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것은 또 초청하신 분들에게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모임은 7년 연속 동종업계 단일 품목 1위예요. 이야, 정말 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너무 놀랍죠. 7년 연속 1위를 했다는 거 단일 품목으로. 정말 정말 대단한 해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모임을 만난 것은요,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피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면역을 키워줄 수 있는 놀라운 해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앱솔루트 스킨케어도요,
동종업계 뷰티 매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세종대왕상 특허 기술상을 받았죠. 정말 놀라운 이런 세상에 특허가 수십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위대한 특허 기술상을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이 받은 거예요. 몇 년 전에만 해도 9초 화장품이라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9초 화장품 치면 나왔거든요. 9초에 하나씩 발리는 그런 놀라운 화장품. 지금은 아마 더 빠르겠죠. 어마어마한 이런 놀라운 화장품. 점점 여러분들 바르면은요, 점점 이뻐지는 화장품이 앱솔루트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트미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더 광채가 난다 그런 분은 앱솔루트 화장품을 더 많이 바르고 듬뿍 바르고 오래 바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은 보면 아직 화장품을 만난 지 오래 되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아, 앱솔루트 1년 쓰셨구나. 저분은 3년 쓰셨네. 뭐 이렇게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피부가 정말 다릅니다. 네. 네, 그리고 유산균, 더페임, 치약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개 매출이 정말 애터미를 견인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정말 독보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나도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고 돈도 벌고 3대까지 상속되고 얼마나 좋아요. 세상 이런 일이 애터미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당장 하셔야 되고 빨리 하셔야 되고 부지런히 옆도 뒤도 돌아보시지 말고 많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모임 30포에서 시작해서 또 많이 팔리니까 48포, 54포 제가 시작했을 때 이제 60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해모임 60포 세대예요. 60포. 네.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30포부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또 화장품도 보니까 계속 이렇게 늘려주는 용량을 늘려줘가지고요. 제가 왔을 때 아이크림이 여기 33ml였는데 제가 와서 40ml가 됐어요. 아이크림은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주는 정말 애트미는 박한길 회장님 경영자만 이런 걸로만 봐도 경영자의 마인드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네 박수 크게 합시다. 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잘 되면 막 양을 줄여주거나 막 우리 하다못해 과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된다고 양을 늘려주고 이런 회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박한길 회장님 그런 정선상략이 애터미를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폼 클렌징도 120ml에서 150ml 올려줬고요. 딥 클렌징도 120에서 150ml, 치약도 180에서 200ml. 저는요, 저 200ml 치약을요, 무거워서요. 저거 애기 팔뚝만 하잖아요. 저는 못 써요. 저거 너무 무거워서. 아이고, 저거 이제 어쩌다 조그만 거 없어. 저거 쓸 때는요, 막 꾹꾹 눌러가지고 빨리 반을 써버려야 돼. 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얼마나 맛인지 정말 줄지도 않아요. 줄지도 않아. 이제 아이들 다 뭐 출가하고 두 사람만 있으니까 줄지도 않아요. 아주 지겹게 아주 써요. 그래서 전 조그만 거 쓰면 조그만 거. 예.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애트미는 원가 비중이 이렇게 46.2%예요. 정말 우리가 보면 시중에 유명한 화장품은 너무나 많거든요. 뭐 몇 억씩 들여갖고 광고하면 하루아침에도 유명해져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화장품, 원가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화장품은 애트미밖에 없어요. 정말 10만 원짜리 화장품이요. 원가가 주스 한 잔 값밖에 안 된다고도 했어요. 저희는 초창기에 그런 콜마에서 직접 나오셔서 강의하는 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10만 원짜리 화장품이면은요. 유명한 모델이 광고하면 광고비가 3만 원 들어간대요. 또 용기는 어때요? 버리기도 아까울 정도로 너무 비싸잖아요. 또 임대료 나가죠. 직원 월급 나가죠. 이렇게 하면 원가는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가가 46.2%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화장품은 많아도 원가가 저렇게 높고 품질이 저렇게 좋은 화장품 애트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앱솔루트 바르면 저렇게 피부가 좋아지고 점점 더 예뻐지고 젊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반품률은 0.24%인데요. 그래도 업계 여기 보면 최저죠. 업계 최저 반품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한해서
반품 교환 환불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법은요. 14일 이내만 반품하면 돼요. 14일 넘어가면은 다 생산자 편을 들어주거든요. 14일 넘어가는데 무조건 다 소비자 편만 들어주면 생산자들 다 공장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어때? 다 쓰다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혹시 나에게 무슨 불편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반품하면은 다 그 규정에 맞게 반품을 받아주잖아요. 그런데도 업계 최저라는 업계 최저. 네, 여기 뭐 업계 최저죠. 그죠? 0.24%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애트미 노력의 결과인데 요 2021년도 작년도 기준을 나타낸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애트미는 소비자 중심 경영 CCM 마크를 2년 연속 재인증을 받았어요. 이건 소비자들이 애트미 제품은 정말 좋고 저렴하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이렇게 만족시켜준다. 90일 이내도 반품을 받아주는 그런 회사가 어디, 소비자 100% 만족 제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슨 석 달까지 갈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3개월 이내라도 만약에 안 좋다, 나랑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과 예,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같이 심사해서 2년 연속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2020년 기준해서 이렇게 소비자 중심 경영 마케팅을 했는데요. 애터미는 후원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회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타 회사에서 애터미는 수당이 어쩌자 저쩌다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나는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나는 소비자로 정말 만족한다. 나는 평생 애터미 소비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나처럼 부업하고 전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나 일하지 않아도 제품만 쓸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애터미가 성공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할 때 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네. 해외 글로벌 통합 회원 1,600만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성장했죠. 그죠? 네. 코로나 팬데믹에 이렇게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국과 인도를 오픈했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네. 한국 암웨이 뛰어넘은 애터미 500대 기업. 500대 기업에도 넉넉하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넉넉하게. 뭐 턱걸이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 넉넉하게 아주 500대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11인데 아마 2021년도 순위가 나오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애터미 사업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는 걸까? 여기 나와 있죠. 처음에 내가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가 돼서 이 제품, 저 제품 필요한 거 다 써보는 거예요. 화장품도 어차피 저는 화장품인데 너무 좋고 싸다. 그런데 나는 좋지도 않고 더 비싼 거 쓰겠다. 이런 가정주부는 아무도 없겠잖아요. 그죠? 너무 좋고 싸니까. 그리고 더마테스트사까지 다 통과가 됐잖아요. 여러분 더마테스트사는요. 제약회사에서 피부 연고제 같은 거 트러블이 있나 없나 그 통과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무슨 화장품을 그런 것까지 통과시키냐고. 그러니까 반품률이 적은 거죠. 화장품을 더마테스트사까지 다 통과시킨 그런 화장품. 네, 건강식품. 이런 것을 내가 처음에 우리 집에 먹기 시작하는 제품을 하나하나 바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꿔봤더니 그렇게 마트를 다 체인지해서 내가 동네 마트 가던 거, 큰 백화점 가던 거, 대형 마트 가던 거 애터미 마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다시 생각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간장 떨어지면 어때요? 금방 앞에 슈퍼에 가서 사잖아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즘 택배가 난리잖아요. 택배가 난리인데 간장 한 병 남아 있으면 빨리 애터미 거 주문하셔야 돼요. 휴지 한 롤 이거 15개 남아 있으면 얼른 주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택배가 늦네 빠르네 어쩌냐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 동네 마트 가던 거 그게 익숙해져 있어갖고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렇게 택배가 안 오느냐고 하죠. 이제 우리 뭐 팀장님들 이상은 다 일찍 시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그렇게 해갖고 미리 시키면은요 그런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벌써 왔네.
택배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유, 내가 며칠 전에 시켰는데 일주일 만에 벌써 왔네. 이렇게. 아직 간장이 반 병이나 있는데 벌써 왔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소비자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야겠죠. 야, 이 제품은 빨리 조금 더 좀 남았을 때 빨리 한 달분 먹을 거 남았다. 해모임 아직 한 박스도 빨리 또 시켜. 이렇게.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우리가 그 마인드를 깨 주는 거. 근데 똑같이 소비자하고 똑같이 왜 본부장님 택배는 이렇게 안 와요? 저렇게 안 와요? 막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 이 나라가 다 떠들썩한데 택배 때문에. 애터님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트를 이제 애트미 쇼핑몰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제품을 하는 소비자가 돼서 차츰차츰 우리 집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안 쓰는 거 사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쓰고 있는 것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모조리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구매하다가 이제 내가 좋으니까 타인에게 그 제품을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음식 먹어보고 맛있으면 막 자랑하잖아요. 야, 그 동네 가서 뭐 먹어봐 막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저도 뭐 얼마 전에 누가 무슨 소리 하더니 뭐 어디 가서 뭐 먹어보라고 막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애터미 제품을 추천을 했더니 어느 날 보상 플랜에 의해서 나한테 수입이 6만 5천 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동네 마트 가서 1년 동안 사보세요. 6만 5천 원 들어오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그렇게 현금으로 캐시백이 딱 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애트미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속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업도 하면서 내가 하다 보니까 애트미로 그냥 아예 전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면 훨씬 더 수입이 이제 저처럼 많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애트미는 소비자, 단순 소비자로 시작해서 마트를 체인지하면서 내가 써보고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내 수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터미에는 이런 아주 특징도 있고 강점이 있어요. 다른 회사에 없는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가 필요 없고요.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되어 있고 무한단계 무한누적 글로벌 원마케팅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네트워크 처음이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무슨 가입비는 알겠는데 진입비는 또 뭐야? 유지비는 또 뭐야? 이런 말이 바이너리 구조는 또 뭐야?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1억 연봉자라고 해서 1년에 10만 원치 사라, 매달 뭐 5만 원치 사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그 최고로 임페리얼 가신 임페리얼 분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저처럼 다른 네트워크를 하나도 해보지 않고 애터미 하는 사람은 정말 무슨 조상이 무슨 뭐 좋은 일을 했나 보다고. 다른 데 다 막 10년, 20년 고생하다 애터미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뭐 두 줄 바이너리가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으니까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런 조건이 하나도 필요 없고 두 줄 바이너리. 근데 이 말은 알아듣겠다. 무한 단계 무한으로 누적시켜줘 글로벌로 나간다. 야, 그 말이 야, 저 말이 진짜면 나도 뭐 성공하지 않을까 진짜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놀랍게도 진짜 내가 애터미를 선택해 그래서 정말 글로벌 월 마케팅으로 저 지구촌 끝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그저께 석세스 아카데미 했잖아요. 또 몽골 이제 금년도 2, 4분기 내지 3, 4분기 오픈될 건데 53명이 이렇게 석세스 아카데미를 같이 했어요. 놀랍죠. 제가 무슨 몽골어를 하겠어요. 몽골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해오니 석세스에 53명이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석세스 나 혼자 들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나라에서 빨리 오픈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도 지금 수십 명이 들어와서 석세스 아카데미 함께합니다.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사람, 애터미 네트워크 처음인 사람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네트워크 경험하신 분들은요 더 잘하실 수 있고요. 저처럼 처음 하신 분들도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애터미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수당이 있고요. 후원 수당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1번 사업자가 돼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데서 올라오는 매출에 대해서는 후원 수당. 직급 수당은 뭐냐면 직급자에게 주는 수당인데요. 직급 수당은 전 세계 매출을 가지고 오토 직급자들이 퍼센트에 의해서 나눠 갖는 것이 직급 수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급도 부지런히 가셔야 돼요. 상위 스폰서님들이 함께 판매사 가봅시다. 몇 월에는 팀장 한번 해봅시다. 국장 갑시다 하면 여러분들 직급 수당은 전 세계 매출을 갖고 나누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가입한 사람만을 내가 미국에 아무도 내 파트너가 없는데도 내가 캐나다에 아무 파트너가 없어도 내가 팀장이라는 이유로 국장이라는 이유로 내가 본부장이라는 이유로 회사 전체 매출을 가지고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나눠가는 거 얼마나 놀랍지 않나요? 네, 이런 것이 또 직급 수당이고요. 네, 이렇게 또 승급 때마다 주는 승급 프로모션이 팀장부터 시작해서 최고 직급 임페리얼까지 다 합치면 13억 6,300만 원. 놀랍죠, 그죠? 우리가 10년 만에 임페리얼을 간다고 해도 한 달에 1,100만 원씩 적금하는 일이래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는 이제 본부장까지 갔으니까 1,000만 원 받아왔거든요. 300만 원 받고 1,000만 원 받고 했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저는 로얄 가면 이제 5,000만 원 받을 일만 남아서 부지런히 지금 또 달리고 있습니다. 네, 교육수당은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나가는 그런 수당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상 플랜을 보면 내 이름으로는 240만 포인트까지만 가면 최고라 그랬잖아요. 탈회되지 않을 만큼 6개월에 뭐라도 꼭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탈회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가요, 출생신고 해놓은 그 자리가요, 얼마짜리 자리인지 아세요? 탈퇴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무조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뭐 여기 오리역 옆에 뭐 건물을 짓려면 땅을 사둬야지 건물을 짓잖아요. 땅을 미리 사두는 일이 출생신고 해놓는 거잖아요. 탈회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라인에 휴면 들어온 것은 여러분들 가입시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살려놓으셔야 돼. 언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30만 포인트가 돼 있어야만 내 좌우 그룹에서 올라오는 수당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수당 받는 것이 내 몸에 30만 포인트가 돼 있고 내 좌측 그룹 우측 그룹에 30대 30이 되면 첫 수당 64,500원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70대 70도 될 수가 있고요. 그때는 내가 또 70만 포인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150대 150은 내가 150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240만 포인트가 되면 자 그때는 임페리얼 갈 때까지 여러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한 240 뭐 몇만 정도 그 정도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탈퇴만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임페리얼 간 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30만 포인트에서 5천만 포인트까지는 166배예요. 근데 점수는 보면 15점에서 300점이면 20배잖아요. 이렇게 해서 N가가 4,3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갈수록 여기 중간 정도를 지나고 나면 갈수록 하후 상박이라 그래서 점수가 높아도 수당은 많이 주지 않아요. 수당의 상한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서 주는 수당은 다 똑같은데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일찍 왔다가 많이 가져가고 끝없이 가져간다 그러면 늦게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가져갈 게 없겠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수당의 상한선이 있어서 먼저 시작한 저나 늦게 오신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상한선에서 10원도 안 틀리게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20년, 30년 만에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빨리 가시 빨리 오셔야지. 빨리 부지런히 달려서 빨리 오셔야죠. 그죠?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고 노력하시면 내가 가입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을 가입시키지 않았다. 껄끄럽고 말하기가 싫고 막 불편해. 그런데 이분이 가입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면 너무 좋겠는데 누군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애터미에서 잘 아는 분, 확신이 있는 분이 와서 이분이 그분에게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소개를 하시고 전달을 하시고 제품을 알리고 가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급 조건은 보면은요,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우리는 승급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매달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어느 차수든지 상반기, 하반기에 나와서 나는 그때 하겠다.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3일부터 시작해서 나는 18일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컴퓨터가 안 그렇게 개개인이다. 회원이 1600만 명인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제일 이렇게 첫째급은 판매사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그 대신에 나는 그때 70만 포인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하는 건 여러분들 스폰서가 다 알려줘요. 아, 이제는 그냥 파트너한테 넣어주세요. 이제 이때는 본인 포인트로 하세요 하고 다 스폰서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일부터 15일이나 16일부터 말일까지 좌측 그룹 250만 포인트, 우측 그룹 250만 포인트 하면 첫 직급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후원수당, 직급수당 다 합쳐서 한 90만 원 정도, 100만 원 요 가까이 돼요.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다 했을 때 한 달에 한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한 200 정도만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그 일을 나의 직업으로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요. 20만 원에서 50만 원만 더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퇴근 후 애터미 하잖아요. 대기업에 있는 분들이 내가 지금 월급 받는 것 이외에 20만에서 50만원까지 요구하는, 희망하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애터미에서는 소비자만 계속 연결해서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부업으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부터는 애터미에서도 퇴근 후 애터미를 토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로 바꿔요. 여러분들 지금 그 회사에서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시간에 더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뭐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해갖고 내 사업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회사에서는 그때 하도록 다 해줬는데 나는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나 혼자 듣는다? 그러면 수당이 적은 거지, 그죠? 나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다 여러분들 양손에 손잡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직급수당, 세일즈 마스터에게 제일 많이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네, 이렇게 직급수당도 있습니다. 아, 그저께 석세스 아카데미 하는데 보니까요. 금요일 하는데 보니까 한국에 2,200명, 해외 4,200명하고 세일즈 마스터 첫 직급이 6,468명이 나왔어요. 너무 놀랍죠. 정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요. 600명도 안 났어요. 600명도. 세일즈 마스터가. 야, 세상에 그랬는데 이렇게 한 달에 수천 명이 나옵니다. 이제 글로벌로 계속 오픈되고 하면 이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 애터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게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어쩐 거야, 어쩐 거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안 돼요. 이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이 빨리 공부하세요. 내가 확신이 안 든다 그러면 스폰서를 졸라서 아니면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고 채널 애터미 들어가서 보고 공부해갖고 여러분들이 자꾸 자가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수억 들여놓고 애터미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발전기를 돌려야 돼, 발전기를.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셔서 애틈에서 비전을 정말 보시고 그 열정을 나눠줘야만 내가 나에게 파트너가 생깁니다. 그랬는데 어때요? 이제 또 4월 후반기 16일부터 시작해서 세미 세일즈 프로모션이 본사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름 동안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좌우에 하는 것은 조금 코로나 시대에 좀 턱이 높다. 그래서 그 반만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사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이렇게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면 좌측에 150만 포인트, 우측에 150만 포인트면 30대 30으로 나눴을 때 5번 우리가 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만 원 조금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급 수당을 프로모션 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일까지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 22일 날 또 말일까지 마감하고 나면 그 다음 달 7일 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후원 수당 30만 원 정도에 직급 수당 프로모션 수당 한 20만 원 정도 하면 상하 반기 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렇게 본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좌우에 나는 누구를 세미 판매사를 만들어서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될 것인가를 명단을 다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것을 아우 저거 회사에서 하는 모양이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승급 조건은 그 다음부터는 판매사는 내가 소비자들을 가지고 나 혼자 하는 일이 언제든지 할 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판매사예요. 그런데 팀장부터는 내 직급을 다음 분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일이에요. 내가 팀장이면 내가 지금 판매사잖아요. 그러면 내 직급을 내 좌우에 두 분에게 잘 물려주는 일, 복제시켜서 잘 물려주는 일. 그 다음에 샤론이 될 때는 내가 지금 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급을 또 두 분에게 잘 팀장을 물려주면 내가 샤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본부장이 될 때는 내가 현재 직급이 샤론이잖아요. 그러면 내 좌우에 내 직급을 잘 복제를 해서 물려주면 내가 또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임페리얼까지 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승급 프로모션이 점점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또 자세히 또 상위 직급자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교육 이렇게 우리 교육센터 탑사나 이렇게 교육센터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도록 다 직강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써보고 사용해보고 특징과 효과로 말하면서 와서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업가 세미나 지역 세미나 온라인 줌 또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빨리 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너무 좋겠고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1번 사업자라 그랬잖아요. 소득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1번 사업자입니다. 모두 성공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네, 10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누구나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좋고 싼 생필품을 네, 우리가 가난을 헤쳐나가서 새로운 부자가 되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2년 뒤, 3년 뒤 다 오토판매사 되시고 리더스 클럽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